작년 6월 17일 영국에서는 세계 최고 성악 콩쿠르로 꼽히는 BBC 카디프 싱어 오브 월드 2023이 개최됐습니다. 이 콩쿠르에서 가곡 부문 우승자는 한국인 테너 김성호였는데요. 하루에 불과 2시간 수면하고 연습한 끝에 거둔 의미 있는 쾌거였습니다. 영국 BBC가 생중계하는 이 대회는 매 2년마다 열리는데 그간 한국인 우승자는 1999년 바리톤의 노대선, 2015년 베이스의 박종민, 2021년 바리톤의 김기훈 3명에 불과했습니다만 김성호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번째 주인공이 됐죠. 그런데 그의 우승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옷차림입니다. 그는 보통의 테너들이 입는 턱시도가 아닌 두루마기 한복을 입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복장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본선에 중국 성악가 두 명이 올라와 중국인들이 많이 볼 것 같아 한복을 입었다며 순전히 13억 중국인들의 시선이 자신의 옷에 쏠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복 두루마기를 선택했다고 했죠. 아마도 그는 중국의 한복 공정 논란을 의식해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정부가 외교적인 분쟁을 우려해 꺼리는 일을 담대하게 해낸 그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복 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 공정,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짝퉁을 만드는 나라가 한복을 두고 중국 전통 의상 짝퉁이니 뭐니 떠들어대니 말이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나 통용되는 줄 알았던 이 주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화룡점정을 찍었는데 소수민족 대표로 참가한 조선족 여인이 한복을 입고 개막식에 버젓이 등장해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벌써 3년 전에 한국 전통음식 하나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는 경주지만 경주가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 특정 유물이 출토되면 반드시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납석 또는 각섬석이라고도 불리는 곱돌인데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주전자, 솥, 종지, 장신구, 남근석뿐 아니라 뼈를 담는 단지도 곱돌로 만들었던 것이 신라인들입니다. 통일신라시대가 열린 676년 이전까지는 곱돌로 만든 유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경우 6세기 곱돌로 제작한 불상, 부여 군수리 석조열의 자상이 보물 제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 아마도 삼국을 통일하면서 돌을 다루는 기술이 신라에 유입되어 신라 문화를 주도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신라인들이 썼던 곱돌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밝혀진 바는 없으나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곱돌이 생산되는 곳은 다름 아닌 전북 장수군입니다.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이죠. 우리가 흔히 장수곱돌이라 부르는 바로 그 곱돌이 장수에서 생산됩니다. 장수곱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때. 금보도사 벼슬을 지내던 최재민은 음모에 빠져 장수로 기양을 가게 되는데 곡식을 심고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먹을 짐승을 잡아도 익혀먹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주위에 큼직하고 넓직한 돌을 구해다가 불을 피워 그 위에 고기를 구워보니 현직에 있을 때도 맛보지 못한 그야말로 산해짐이 부럽지 않은 고기 맛을 경험했습니다. 누명으로 귀향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어도 충심이 뛰어났던 그는 임금에게도 이 고기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 돌을 잘 다듬어 돌고기구이판이라고 이름 붙여 숙종에게 올려보냈습니다. 돌구이판의 고기 맛을 본 숙종은 최재민의 죄를 사해주었으나 벼슬에 복직하지 못했고 장수에서 돌을 캐 생계를 유지한 것이 연유가 되어 지금까지 장수곱돌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해짐이 부럽지 않은 고기 맛이 어떻게 돌 하나로 결정되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곱돌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맛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적외선을 방사하는데 모든 돌이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체가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원적외선 파장대는 9에서 10미크론 범위인데 곱돌은 9에서 10미크론 범위 원적외선을 92%나 방사한다고 하죠. 1924년 한국 음식을 총정리한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서 저자 이용기는 밥을 짓는 그릇은 곱돌솥이 으뜸이요, 오지탕관이 그 다음이며, 무쇠솥이 셋째요, 통로구가 하등이다라며 곱돌솥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곱돌이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고기구이판이 아니라 돌솥비빔밥입니다. 1960년대 말 전주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의 중앙회관이라는 비빔밥 전문식당에서 처음 개발했는데 식당주에는 다른 전주비빔밥 전문점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고객들이 비빔밥을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료의 풍미와 고소함이 비빔밥의 매력인데 뜨거운 밥에 차갑게 식은 나물을 비비면 맛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중앙회관 주인이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릇을 개발하다 1969년 전국 최초로 곱돌그릇 개발에 성공했고 전주 곱돌비빔밥으로 상표 등록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돌솥비빔밥이라 부르는 것의 시초입니다. 기존 비빔밥이 채소와 고기류를 넣어 비빈 것이라면 중앙회관의 비빔밥은 여기에 은행, 잣, 밤, 대추와 같은 영양재료를 추가했는데 기존 비빔밥을 한층 고급화했기 때문에 전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라시대부터 곱돌 등의 그릇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은 우리의 이 전통음식이 어느샌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중국 포털사이트 소우.com에는 충격적인 통지문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한때 고구려의 수도성이자 국내성이 있었던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가 15일에 발송한 길림성 정부 공시 제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등록 통지문인데요.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이러한 통지문이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점도 놀랍지만 길림성 정부가 승인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더 충격적입니다. 8. 전통기의 부문에서 21번째 항목으로 조선족 돌솥비빔밥 조리기술을 22번째 항목으로 조선족 전통 떡조리기술을 승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추천한 도시가 돌솥비빔밥은 길림성 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고 떡조리법은 길림성 내 연길시가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진행된 이 사실을 우리 정부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최근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2008년 전주비빔밥을 전북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지만 한국도 전북도 돌솥비빔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만든 한식문화사전에도 이 둘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주비빔밥은 전북 전주 사람들이 조리해 먹는 비빔밥으로 돌솥비빔밥은 돌솥에 밥을 짓고 여러가지 나물과 잘게 다져 볶은 소고기, 고추장 등을 얹어 따뜻하게 데워서 제공하는 비빔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림성의 돌솥비빔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식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춘반판이라는 비빔밥 프랜차이즈 식당인데요. 사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핫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미춘반판이 꼽히는데 동북의 맥도날드로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길에서 시작되어 길림성, 요녕성, 하북성, 허난성, 안후이성, 흑룡강성, 장쑤성, 내몽고 자치구, 산둥성, 산시성, 절강성, 후베이성,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등에서 올해 기준 벌써 1400개 매장을 돌파했으니까요. 작년 연말 1000개를 돌파하더니 8개월 만에 400개 매장을 더 늘렸는데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인 메뉴가 다름 아닌 비빔밥, 그것도 돌솥비빔밥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식 돌솥비빔밥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가장 공들여 소구하는 포인트가 길림성이 지정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떡하니 한식 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국적인 체인 패스트푸드 브랜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인기도 대단합니다. 1시간 웨이팅은 기본이고 소도시의 1일 매출이 400만원을 넘는 것도 흔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기 비결이 조선족 즉 중국 소수민족의 음식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류가 중국 내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돌솥을 이용해 따뜻하게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방식 그리고 미춘반판의 대표 메뉴인 돌솥비빔밥 사진에서 보이는 계란 노른자를 얻는 방식은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에 확산됐기 때문에 한국을 모방해 만든 메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확산 중인 미춘반판은 조선족 문화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문화를 중국 프랜차이즈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문화 공정 행태가 상당히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라고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유명인의 발언을 들어 중국 땅을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오쩌둥인데요. 사실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에 갖는 경외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일대 주석으로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고 통일시킨 주인공인 만큼 중국인들이 그에게 갖는 존경심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마오쩌둥의 성 마오를 마오쩌둥의 혁명사상을 의미하는 마오이즘으로 통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이효리 씨가 그런 마오쩌둥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죠. 그런데 마오쩌둥이 중국 영토의 일부가 한국 땅이었다는 발언을 남겨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64년 10월 북한 최용건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북중 국경조약 체결 직후 베이징을 찾아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국경조약 체결 직후였기 때문에 양국은 국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오쩌둥이 대뜸 당신들의 경계는 유화 동쪽인데 봉건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변으로 내몬 것이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즉 요동은 원래 한국의 선조들이 세운 국가의 영토였는데 중국 고대왕조가 그들을 침범해 압록강변까지 내몰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그의 중국 외교부가 편낸 모택동 접견 외빈 담화 기록 휘편 제11권에 실려 있는데요. 이 발언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공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이보다 6년 앞선 1958년 11월 아예 북한의 김일성을 앞에 두고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유화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선조들이 당신들의 요동 땅을 침략했다. 당신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6년 뒤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도 우리 조상들이 세운 국가의 영토가 요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1958년 11월 중국 외교부가 편해 모택동 접견 외빈 담화 기록 휘편 제4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은래의 발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1963년 6월 28일 중국을 찾은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주은래는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대륙에 진출한 이후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다.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요하와 송화강 유역, 두만강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 조선민족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 증명할 수가 있다며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두만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으며 심지어 예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후손이 역사 왜곡이라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강한 어조로 이를 비판했죠. 이러한 내용 역시 1963년 6월 28일 중국 외교부가 펴낸 외사공작 통보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중국을 건국하고 1976년까지 통치한 최고 지도자들의 입에서 비슷한 용어로 요동 땅은 조선민족의 땅이었다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 획정 과정에서 등장한 발언이므로 함부로 내뱉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철저히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마오쩌둥이 위에서 언급한 요동은 조선민족의 영토라는 발언을 한국인들이 중국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코끼리 흑마늘 진액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코끼리 마늘은 19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던 재래종인데 미국이 한국전쟁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미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07년 정부의 노력 끝에 미국 정부가 농촌진흥청으로 유전자원을 연구반납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매년 8월 둘째 주 코끼리 마늘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축복받은 종자입니다. 그 이름부터 특이한 이유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마늘 한쪽이 보통 6g 정도인데 반해 코끼리 마늘은 한쪽이 무려 50g으로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코끼리 마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대왕마늘 또는 웅녀마늘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코끼리 마늘 반환을 요구했던 것은 그 성분 때문입니다. 마늘은 살균 및 항균작용이 뛰어난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는데 코끼리 마늘은 알리신에 더해 자양강장, 피로회복, 식욕증진, 해독효과 기능이 있는 스코르디닌 성분이 일반 마늘의 2배에 달합니다. 당뇨로 손상된 혈관보호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익혀 섭취하면 그 함량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생마늘보다는 흑마늘 또는 진액으로 가공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논문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9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지에 게재된 코끼리 흑마늘과 일반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 비교에서 저자들은 일반 마늘과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시킨 후 항산화 활성을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시켰을 때 총 페놀 함량이 12.6배 늘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하는 과정에서 일반 마늘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부 수치는 무려 37배나 높았죠. 이에 저자들은 일반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하는 것보다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할 때 항산화 활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효과 때문에 코끼리 흑마늘을 판매하는 업체가 중구난방으로 생겨났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은 농업회사법인 KM바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FDA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식약처로부터 GMP 및 해썹을 모두 받아 경북 성주에서 재배 수확한 100% 국내산 코끼리 흑마늘을 진액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흑마늘 제조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제조공법 특허로 제조된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에 바이오 효소 발효 공법이 KM바이오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끓여서 물에 달이는 추출 또는 짜내는 착즙이 아닌 효소로 발효시키고 저분자화시키는 공법인데요. 이렇게 효소로 발효시키면 저분자화되어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져 흑마늘의 모든 영양 성분을 전부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산양산삼 추출액, 대추 농축액, 구기자 농축액, 영지버섯 농축액 등등을 함유했고 사물을 현실화했죠. 그간 KM바이오 코끼리 흑마늘 진액은 한 박스당 69,000원으로 고가에 판매됐지만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해 디시멘터리 구독자 한정 최대 140,000원 낮춘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내일이면 한 박스 할인 행사는 모두 종료되면 이번 행사를 끝으로 코끼리 흑마늘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어차피 건강을 드실 거라면 가장 크게 할인할 때 드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링크는 아래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